안녕하세요. 머일랑탕 떠돌이 여행가 짬짬이입니다. 오늘은 콰이강의 다리에 왔습니다. 예, 왜 다리 이름이 콰이강의 다리냐고요? 아, 87년도 8월에 이 다리가 길이가 170m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리의 모습이 태국 영화를 배경으로 한 콰이강의 다리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별명을 콰이강의 다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콰이강의 다리에 왔는데 이곳에서 다리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측으로 내려가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저기 보이는 앞에 편하게 주차를 하세요. 그리고 우측으로 천천히 보시면 다리가 두 개 나옵니다. 빨간색이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저도 연육계인데 콰이강의 다리가 노후됨에 따라서 2004년 12월에 새롭게 개통한 다리가 저도 연육계입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세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시면 콰이강의 다리 입구가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는 많이 왔지만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은 주변 시설도 정리가 되어 있고 멋진 카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다리로 가기 전에 입구에 멋진 포토 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으로 가면 계속해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리로 진입하기 전에 여기에 멋진 하트 조형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쇠를 걸도록 되어 있네요. 오른쪽편으로는 콰이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왼편은 저도 연육교입니다. 이제 다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을 깨끗하게 털고 진입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드시 우측 보행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평일 한낮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바닥에는 드리가트도 그려져 있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는 총 길이가 170m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오시면 이렇게 투명한 강화 유리판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 볼게요. 예, 처음에는 뭐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예, 조금 걷다 보면 적응이 되어서 그냥 무시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예, 이제 중간점에서 오른쪽 바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진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가시면 예, 저도 연육교가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멀리서는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여기는 마산 창원 시민의 아주 좋은 휴식처입니다. 바다도 구경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또 가족끼리 와서 캠핑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계속해서 다리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투명 유리판은 지났고 건너편 카페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한 바퀴 돌아서 저도 연육교 신교 쪽으로 돌아서 나가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연육교를 보고 저도 연육교 쪽에서는 콰이강의 다리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천시 입장은 불가하다고 붙여놓았네요. 예, 이렇게 나와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